안녕하세요. 차 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영광과 능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광이란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과학으로 말하자면 트리점 블랙홀 빅뱅의 우주선 카즈믹 레이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새 예루살렘과 만국을 기록하고 있는데, 21장 23절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협의의 영광이란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휘황찬란한 모습과 같이 우주선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우주선 주위에는 하얀 연소 가스가 휩싸여 우주선이 날아갈 때그 우주선은 하얀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호를 쏠 때에도 하얀 구름처럼, 나중엔 하얀 구름점처럼 보이죠? 성경의 기록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우주선 지식이 없어 그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영광이란 우주선을 감싸고 있는 연소 가스의 구름이요. 우주선의 엔진에서 내뿜는 불꽃의 색채요, 광채요, 찬란한 무지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4의 하나님들의 과학기술과 우리가 창조해야 할 미래 상의 2부 2장 5-8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에서 밝혔듯이 우주선이나 우주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을 발하는 단새, 불로 가득 찬 광채, 무지개의 구름, 찬란한 빛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영광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 또는 권능이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속히 될 일을 계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계시를 이루는 능력 및 UFO를 능가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의 영광과 능력과 구름이란 UFO를 능가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4장 27절, 24장 30절, 25장 31절을 천천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영광과 능력과 구름이 거대한 우주선을 의미하느냐? UFO가 상당히 빠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소변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가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쪽에서도 보이죠? 서쪽에서도 보이죠? 비접을.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우주선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